위례 신도시는 진짜 쾌적하고 깔끔하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로 탐방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고? 재테크 부동산? 뭔가 이름이 재테크를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부동산인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JP님. 어? 어우, 누구시죠? 아, 이 재테크 부동산 김기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대표 중개사님이시죠?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쾌적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위례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위례 신도시가 행정구역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으세요. 네. 여기 1서 있는 게 송파, 3서 있는 게 하남, 2서 있는 게 성남, 4만 3천 세대에 1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게 이제 트램 라인이에요. 아, 네네. 네. 트램이 이제 시속 40km로 오. 지상으로 이제 다니는 거고요. 예, 예.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착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25년 9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가밀이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다 입주했고 내년에는 이제 가밀 옆쪽으로 해서 교산 신도시가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뭐 거기를 이제 눈여겨 보실 게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분양 현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실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여기고 여기에 이제 섹션 오피스가 있거든요. 유원 플러스. 네. 여기를 한번 탐방을 가볼게요. 오. 네, 신축 섹션 오피스인데. 네.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어서 쾌적하고 아주 좋은 사무실입니다. 네, 같이 바로 네. 랜선 임장을 한번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례는 현재 입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 지금은 입주가 이제 작년 마지막 6월부로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새로 입주하는 거는 지금 없고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지금 오피스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 네, 아파트는 여기 이쪽은 이제 북위례고요. 네. 남위례는 이제 저쪽 밑에 쪽에 있고 남위례하고 북위례하고 연도수는 한 6년,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연차수가 차이가 있네요. 네네. 여기가 원래 특전사 부지여가지고 아... 네, 늦게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 이제 제일 풍경채 오피스텔이고요. 오, 오피스텔이 네, 멋있게 지었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2룸, 3룸으로 돼 있고 이 왼쪽은 이제 그 호반에서 하는 오피스텔 부지. 아, 네. 혹시 착공 계획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데 뭐 좀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좌측편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트램의 시작점. 그럼 트램이 마천역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안 가고? 네. 여기서 내리셔서 이제 네. 조금만 걸어가시면 아, 조금만 도보로. 네, 네, 정류장이니까.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트램 시작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옆으로는 이제 단독주택이랑 상가 주택이 있고요. 네. 왼쪽에는 의료 복합용지 네, 땅이에요. 네. 지금 가천 길병원이 이제 원래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무산이 돼서 아마 다시 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북위례. 호반이 이제 지나면 네. 이제 남위례라고 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는 이제 북위례고 네. 분양 당시에는 다 몇백 대 1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이 경계선으로 왼쪽이 하남, 오른쪽이 송파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지금 두 지자체 경계 라인에 위치를 네.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앞으로 조금만 가면 스타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수변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이제 건너편이 이제 남위례가 있고요. 네. 왼편은 지웰 프루지오 오피스텔이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수변공원. 이쪽은 이제 송파 지역이고요. 현재 위례에서 가장 대장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송파 쪽에 네. 있는 이제 수변공원, 뭐 요런 이제 호반이나 리슈빌. 네, 여기가 이제 가장 비싸고요. 20억 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평 후반대. 그리고 요쪽 오른쪽에는 이제 그 상가하고 오피스텔 모여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섹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미래 최초.
아, 미래 최초. 네. 네, 섹션. 섹션 오피스는 섹션 오피스든 이렇게 잘게 쪼개 나서 11평부터 네. 뭐 13평, 14평, 17평, 21평, 22평, 23평, 27평. 그래서 이제 다양한 평수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7월 9일부터 입주한 이제 섹션 오피스입니다. 아, 따끈따끈하네요. 네네. 아, 지금 이기 왼쪽 네네, 정면에 맞습니다. 보이는 네, 이쪽 건물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전 호실이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 테라스까지. 네. 아, 일단 지금 저희가 주차장 진입을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고 있고요. 들어가는 천장의 개방감부터 시원시원합니다. 승강기는 4대, 화물용 승강기 1대. 입주 초기라 널널합니다. 무슨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옥상 정원이고요. 4층하고 2층은 휴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왼쪽, 오른쪽. 네. 섹션 오피스에 이런 휴식 공간까지. 네, 여기 1층에는 이제 중종으로 해서 이제 휴식 공간 만들어놨고요. 태양광 패널이 이 옥상에도 있어요. 좋습니다. 관리비 절감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 관리비 절감. 네. 이쪽은 이제 대로변 방향이에요. 전용 면적 이제 11평부터 조그만 거는 17평까지 있고, 이제 냉방 시스템은 이제 두 개. LED 이제 그 형광등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으세요. 아. 여기는 이제 창문이 두꺼워요. 네, 엄청 두껍습니다. 보시면 창문이 두껍고 선텐이 돼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차이점이 그렇게 막 뜨겁고 그러지가 않아요. 창문이 두껍다면 방음에 대한 부분도 네, 효과가 그것도, 좀 뛰어나겠네요. 좋습니다. 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테라스가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쪽 라인이 이제 대로변이고 D자 형태로 돼 있으세요. 이쪽은 이제 정면 바라보는 쪽이고 저쪽 보이는 롯데타워 방향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거여역 도보권에 있고요. 왼쪽은 이제 남이래가 이제 되겠습니다. 거여역과 남이래역 네. 사이로 보면 네네네. 될까요? 그리고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지금 입주하는 그 히스테이트 이편한 문정 바로 보이네요. 11월 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업무 시설 용지예요. 여기도 이제 다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면적이 약 한 11평, 12평 요쪽은 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양 네. 사이드는 24평에서 27평 네, 거기를 한번 보시죠. 네. 보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 이제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크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이제 4대입니다. 공간이 발코니랑 테라스가 넓게 되어 있고 개방감이 이제 좋죠. 네, 개방감이 네. 좋고 네네. 제가 든 생각은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함에 네.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를 다 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작은 평수 다 이제 터서 연결이 가능해서 100평에서 200평까지 대형 평수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님 그러면 최대 정말 가장 넓게 이용한다면 몇 평까지? 뭐 250평 뭐 전층 다 쓰면 아, 한 개 층을 통으로 쓴다는 가정하에는 250평까지 여기 그 두 개 층은 회사에서 전체 다 쓰는 회사가 있으세요. 여기는 이제 사이드이기 때문에 테라스가 엄청 넓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서비스 면적이 좀 넓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커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이쪽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너 호실에 좀 특권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으로 이제 가시면 그 문정까지 지하도로가 개통이 돼서 저 문정도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요. 저게 요번에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양창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사무실 네. 보통 아직 거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네. 임대 시세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용면 전용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초반 보시면 됩니다. 11평인 경우 이제 월세는 80에서 120, 130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생기면 우리 중개사님께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저쪽 반대편에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거역 방향에 있는 거고, 이제 평수는 이제 같습니다. 아. 네, 저쪽 해가 바로 들어오진 않아서 그렇게 덥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네. 오히려 오피스적인 측면에서는 네. 직사광선이라든지 채광을 좀 비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예. 네. 네, 요쪽이 서양. 요쪽이 북향, 요쪽이 이제 동향, 저쪽이 이제 남향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휴게실이랑 공개공지랑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라운지. 아, 예. 휴게 라운지가 있고, 여기는 7층, 11층, 15층마다 예, 직원들 쉴 수 있게 휴게 라운지가 있습니다. 요즘 건물은 이런 특화된 공간이 네네, 서울시가 네네. 점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대우에서 시공을 했고 분양이 100%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로비층에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정원을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최고 층수는 17층. 17층. 네, 지하 4층부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네, 가보면 주차장. 될까요? 네네네. 네. 아, 여기 저층은 그 D자로 되어 있는데 네, 좋으시죠? 네. 와. 네, 옥상 정원이고요. 야. 네, 양쪽으로 있고,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제 중정. 대표님. 네. 제가 오늘 여기 오피스 돌아보니까, 저도 관심이 좀 생기는데. 네네. 관심이 있다면 중개사님께 네. 한번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요 안에 이제 다 보여드리고,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미래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해오신 대표 중개사님이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